HR 시향은 정책이지. ESY 구독 눌러, 좋아요 눌러, 알람 설정 컴온. 470억 내가 낸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쉽고 재밌게 정책을 즐기세요. 시향은 정책이지. 이지 이지 이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향 호스트 박세아입니다. 여러분, 시향 씨의 생활 폐기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양이 66,999톤. 무려 66,996톤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엄청난 양의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70억. 470만 원. 아니고 무려 470억이라고 합니다. 정말 억소리 나는 돈이 우리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사실. 특히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돼 플라스틱 쓰레기들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잔씩 즐기는 음료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됩니다. 이것들이 미세 플라스틱화 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우리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시행 시의 경우 코로나19 전보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1,208톤, 무려 1,208톤이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2,040대가 늘어난 셈이죠. 재활용 쓰레기 역시 19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으나 재활용 쓰레기의 가격 하락과 해외 쓰레기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쓰레기 양은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젠 우리도 심각성을 느껴야 할 때. 나부터 시작하는 작지만 큰 실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전 세계 유명인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로 플라스틱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향 호스트 세아와 함께 일상생활 속 제로 플라스틱 운동을 위해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약속하기로 해요. 하나, 일회용 컵은 NO! 개인 컵과 다회용 컵 생활화하기. 둘, 음식물이 묻은 배달 용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하기. 셋, 투명 페트병은 겉 포장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비워서 압축한 후 투명 페트 전용함에 쏙 넣어주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생활 습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참! 시행시에서는 생활 속 제로 플라스틱 운동 외에도 우유팩, 주스팩 등 기타 음료팩들을 모아 거주하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시면 키친타월로 교환해드립니다.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도 누리고 키친타월도 챙겨가세요. 자세한 사항은 시행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1-310-2361 또는 031-310-2363으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향 호스트 박세아였습니다. 안녕! 환경을 생각하는 세 가지 약속 잊지 않고 꼭 지켜주실 거죠?